Good morning, Bitcoin. 네, 2월 28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겨울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저와 함께 코인 시황과 주요 뉴스들도 짧게 짚어보면서 하루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코인 360 페이지입니다. 비트코인 뭐 가격 3,784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3,8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오늘은 1% 정도의 낙폭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3% 빠지면서 131달러 선, 리플 2% 떨어진 0.3달러 30센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홀로 강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SV는 오늘 8% 넘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약세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이오스나 바이낸스 코인은 오늘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24시간 동안의 움직임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1% 떨어졌습니다. 일단 주간 그래프 이번 주에는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자, 주 중반까지 박스권 거래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낙폭 보이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거래 그리고 오늘 약간 거기에서 더 가격을 좀 떨어뜨려 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비슷합니다. 리플은 변동성 가득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 소식에 반짝 반등을 했다가 현재는 가격 좀 하락 쪽으로 방향 잡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0.95%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낸스 코인 2.8% 오르고 있습니다. 20위까지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 뭐 바이낸스 코인 정도고요. 나머지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도 강세를 보였던 세타랩 오늘도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펀디엑스도 10%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HTC 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이 그렇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위까지 쭉 훑어보시면요. 네, 그 밖에는 뭐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엔진 코인의 가격을 한번 이따가 잠시 뒤에 뉴스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보고 계신데요. 24시간 기준으로는 새벽 5시 정도의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는데 하락을 하면서 나온 거래량, 매도 물량인 것 같아요.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시총 3위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고 이오스만 강세 보입니다. 그리고 웨이브나 뭐 개별적인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세타토큰은 빗썸에서도 가격 상승 쪽으로 방향을 강하게 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피스라는 종목도 14% 강세입니다. 모스코인 업비트에서 거래량 가장 많은데요. 거래는 8.8% 정도 내림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0.57% 내림세입니다. 세타토큰 업비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로엑스 6% 정도의 상승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은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시황 기사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격에 대한 전망이 사실 지금은 많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790선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되느냐 하락하느냐 보다는 어떤 뉴스들이 좀 나와주느냐 의미 있는 상향 모멘텀을 줄만한 뉴스들이 나와주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뚜렷한 뉴스가 없는 속에서 3,900달러를 조금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지금 3,700달러까지는 가격이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가격 흐름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시장의 대장주니까 비트코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보다 7거래일 거래세트를 보시면요.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넓혀봐서 한 달 거래량을 볼까요? 그래도 한 달 쪽으로 보면은 일단 가격이
많이 3,500선에서 일단 3,700선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박스권 거래의 그 기초가 되는 가격을 조금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3개월 수치를 보시면 그러나 네, 3개월 작년 11월에 고점 그리고 2월 24일에 고점 네, 에서 조금은 내려앉은 상황.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이 엄청나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일거래일 차트 보시면 가격이 지금 새벽을 기준으로 조금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많이 하락한 상태라는 거, 3,900선까지도 시험을 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짚고 있는 게 그거고요. 약간은 내려앉고 있다. 안정세 속에서. 자,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애플의 코파운더 스티브 워즈니악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는데, 자, 큰 가치 창출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야 될지 사야지 말아야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확실한 건 역시 가치 역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워즈니악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보는 걸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일단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도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놔줬고, 스티브 워즈니악 유명한 사람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 점점 더 주류로 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스위스에서 줄리어스 베어라는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어제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부엘러라는 사람, 전에 UBS에서도 일했었고 그 이번에 줄리어스 베어와 함께 협업할 SEBA의 CEO이기도 한 부엘러가 긍정적으로 또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매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고요. 줄리어스 베어가 SEBA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디지털 자산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거. 자, 그 개인에게도 분명히 부의 창출과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스위스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변화가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좀 이런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참 분위기 형성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기관의 비트코인 어답션이라는 기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상기할 수 있는 것이 모건크릭 디지털이 약 4천만 달러의 큰 그 공공 펜션 펀드가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잖아요. 뭐 그런 소식들,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올 수 있는 소식들이 지금 밑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피델리티나 ICE, 나스닥, 벡트 이런 것들 제외하고도요.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짧게 짚어보시면요. 일단은 일본의 큰 은행인 미주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3월 1일에 런칭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일본 하면 SBI가 항상 떠올랐는데 미주호도 이 발걸음에 동참을 한 것이죠. 일본은 마운트국 세킨 사건 이후로 정책적으로 많은 대응과 시도를 해왔던 그런 나라인데요. 짧게 정리를 한 조셉령의 트위터를 보시면, 일본의 가장 큰 전자상거래 소매업체인 빅카메라가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고, 일본의 가장 큰 이커머스 자이언트 라쿠텐도 비트코인 거래소와 암호화폐 도입을 결정을 했고, 큰 은행인 미주오나 SBI 같은 이런 은행들도 암호화폐 진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일본의 분위기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트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스위스와 일본에서의 움직임 살펴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큰 투자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켓워치의 기사인데요. 투자 펀드들이 약 16억 달러를 2018년에 이 산업에 쏟아부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많은 약세장 우려 속에서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나 이런 개인적인 우려들도 많이 갖고 계셨을 텐데 아마 대부분은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와중에 기관들은 16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해왔다는 것, 그것들을 좀 의미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들 조금씩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S10, 갤럭시 S10의 파트너를 공개하면서 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엔진코인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코스모 체인 토큰. 네. 좀 짚어볼까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코인 오늘 16%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모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8% 정도 가격 상승 좀 보여주고 있고요. 7거래일 차트 보시면 쭉 그냥 상승을 했네요. 한달 차트로 좀 넘겨보셔도 자, 가격이 정말 일직선으로 상승을 자, 특히 요 삼성의 발표가 있은 날 많이 상승을 해준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효과로 오르고 있는 코인들. 자, 뉴스비트 씨가 짚고 있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을 했는데 약간은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네요. 리플을 상장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가 자체 규정을 어긴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혹시 좀 무리해서 리플을 상장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는 것들이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런 시선들도 있다는 점 그냥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좀 빠른 디앱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오히려 보안성을 저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기사가 뉴스비티씨를 통해 나왔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그리고 방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체 체인을 저장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안성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기사인데 역시 뉴스비트씨의 기사입니다. 어제 제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소매 투자자, 뭐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어드레스 중에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그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여전히 강한 네, 매수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세타 토큰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세타 왈렛이 곧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메인넷 런칭과 함께 발맞춰 나올 예정인데요. 3월 10일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2019년 4월물 네, 옵션 거래소에서 1.19% 내렸고요. 3,740선 기록했습니다. 3월물은 CME 거래소에서 1.06% 내린 3,735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하락불 쪽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요. 자, 그 어느 때보다 또 풍성하게 기관 소식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프로젝트들도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큰 그림에서 계속해서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투자의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위에 혹시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